이물로서 힘차게 첫 판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을 김명곤, 박희숙 인사드립니다. 노래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과 함께 있어왔죠? 네, 우리의 선조들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일을 하면서 쉬면서 항상 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이 장소가 유관순 기념관인데요. 네. 유관순 열사가 살던 그 시대, 식민지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아리랑이라든가 광복군 아리랑과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해방을 염원했던 것이죠. 네, 그런 역사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대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공연하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이 공연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민주시민단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잘 듣고 잘 부르는 노래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작곡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 예. 민주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대답이 뻔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 한국 갤럽 연구소에 협조를 얻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번 조사 결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노래들이 선정되었고요. 즐겨 듣고 부르는 민중가요만도 400여 곡이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중에도요. 노래운동을 하는 가수 외에 대중가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중가수들 중에서도요. 그 비데오 가수가 아닌 소위 우리가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건강한 마음으로 진실한 생각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노래들이 어떤 노랫말의 가사처럼 우리의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보고 싶은 가수, 듣고 싶은 노래 제1부 순서를 활짝!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진 땅에 따뜻한 햇볕
우리 시대의 찬노래, 삶의 노래, 진실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래마을 사람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노래는 민족의 새날을 열어갈 이 땅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과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까지도 담은 노래입니다. 불량 제품들이 부르는 희망 노래.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저 관객 여러분 그 신상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데요 먼저 그 입구에서부터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몇 어른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요? 아 그러세요? 네. 저쪽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네. 아마 요 가운데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사무직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신분을 밝혀주세요. 사무직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 저기 한 분 계십니다. 아, 네. 네. 아, 또 계십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재야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보세요. 많이 오셨네. 네, 아주 씩씩한데요. 네, 그러면 그 이도저도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실업자일 것 같습니다. 자, 실업자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와, 전부 다 실업자네요. 실업자를 위한 노래 공연입니다. 네. 근데 손 안 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들기 아주 편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남자. 남자 손 안 들어요 남자한테. 아, 자 그러면 자기가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반쪽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아직도 손 한 분들 많이 계시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죠? 됐어요. 남자도 아니고 네. 여자도 아니고. 예 중성들이 많이 오세요. 네.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인류가 생긴 이래. 아무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을 풀지 못한 영원한 신비의 관계. 아이, 지금 다음 순서 소개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죠? 아니에요. 요즘은 암탉이 울면? 그렇죠.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네. 말씀을 하시려는지 속 시원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색동은 입고 시집을 갔건만 신혼의 부푼 꿈은 어느덧 사라지고 밤마다 베갯머리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여인의 운명. 여인의 운명.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의 운명을 바꿔내고자 노래로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하려는 거죠. 네. 네, 안혜경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혜경 씨.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시고 또 주부이시면서 여성 문제와 공예 문제를 소재로 100여 곡의 노래를 작곡하시고 또 직접 노래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날은
민요연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악 반주를 맡아주실 젊은 국악인 여러분들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멀리서 오신 귀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전라도에서 오셨다죠? 네, 전라도요. 예. 전라도 하면 우리가 흔히 육자배기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분을 소개하시는데 그 민족의 형식을 담아서 좀 맛깔스럽게 소개를 해주시죠. 아, 그러면은 전라도 판소리 네, 아니래 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죠. 어떻습니까? 판소리 아닌 이쪽으로 가수 소개하는 건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때요. 어이. 전라도 광주에서 촌놈 하나가 올라왔는데 어이. 성은 정이요 이름은 세현이라. 그러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라나 광주 민주화 투쟁을 겪은 뒤에 광주 출정가의 작곡자로 우리 앞에 호련히 나타난 저 사나이가 불러줄 노래는 꼬사 꼬사도 아니오 꼬차 꼬차도 아닌 바로 꼬다 꼬다리였다. 네, 이 노래는 5월 광주의 넋을 기리고 다시 부활하는 그 넋을 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정세현 씨입니다.
정세현 씨의 통일은 언제일까 이어집니다.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태준 씨. 반갑습니다. 정태준입니다. 이쪽으로 좀 보세요. 연말에 바쁘실 텐데 또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모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첫 곡은 아 대한민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긴 가사를 다 외우기도 전에 이 노래의 시효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무엇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공화국은 다수민중의 공화국은 아직 못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노래를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다음에는 저와 함께 노래를 해주시고 또 혼자도 해주실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가수 박은옥 씨를 전에 저와 같이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할 때에는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태춘이보다 박은옥이가 목소리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친다 늘 그런 그 위축감 속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은옥 씨가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저 혼자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근래에 들어와서 4, 5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제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축하를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박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5년 만에 노래를 하려니까요. 처음 노래를 했을 때보다도 더 긴장해서 지금도 무척 떨려요. 또 약간 춥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 정태춘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 노래가 참 좋아서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다고 해서 녹음을 한 노래부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부터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둘이 같이 부르고 오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하면 좋겠습니까? 엄마. 사실은 무슨 노래를 하기로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노래를 어떻게 기억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히트곡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농담이었습니다. 봉숭아를 함께 드렸습니다.
문화적인 복도 좀 받으시고 또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복도 좀 받으시고 좀 이보다는 뭔가 한 발짝 더 나아간 정치적인 복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은 아니었지만 제 이런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덕담에 공감하신다면은 저희 공연자들에게도 박수로 그 복을 좀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는 황토강으로라는 곡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내고자 하는 우렁찬 함성이 이곳 저곳에서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노래 일꾼들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잔잔하게, 기쁘게, 때로는 토해내는 절규로서 이러한 노래운동의 한 줄기를 짊어지고 노력하고 있는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라소라, 마른잎 다시 살아나의 주인공 안치환의 배우 노랫마을에서 활동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여성 듀엣 질경이 네, 노동자의 생활과 현실을 가슴으로 부르는 끝내살리라의 김혜영과 우리 시대의 춤꾼 남기성씨가 함께 만드는 무대입니다. 예, 2부 첫 순서입니다.
속이 울었다 동구와 자살기도 술 주척이고
통해서 부활로 분단을 뚫고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래 모음입니다. 네, 제1회 통일노래 한마당에서 진혼곡으로 대상을 수상한 김영남의 동지여 굳세게.
안수환의 지리산 너 지리산이요. 그리고 설의 노동자가 이어집니다.
여목의 동지들. 이러고 이젠 새벽을 기다릴 수만은 없네. 보이지 않아도 진작부터 새벽별은 우리들을 깨웠었고, 보이지 않아도 진작부터 달빛은 우리들의 길을 비추었다네. 아직도 들리는 건 음모의 쑥덕임, 아직도 보이는 건 착취의 새사슬. 그래, 그래, 실망만 안겨주던 새벽이었네만 저마다의 가슴에 불씨를 안고 또 나서보지 않으련가. 또 한 번의 기다림을 준비한다 한들 지칠 수야 없지 않은가. 자, 동지들 서둘게나. 또다시, 또다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춤과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1991년 격동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생활의 현실과 전설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우리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는 노래만이 진정한 우리 시대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박수 속에서 뜨겁게 뜨겁게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나가 한반도 온 천지가 건강한 노래, 진실한 노래, 아름다운 삶의 노래로 가득 찰 그날을 꿈꾸어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연진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 우리 시대의 노래 제1위로 선정된 소라소라를 여러분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출연진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격동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생활의 현실과 전설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우리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는 노래만이 진정한 우리 시대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박수 속에서 뜨겁게 뜨겁게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나가 한반도 온 천지가
건강한 노래, 진실한 노래, 아름다운 삶의 노래로 가득 찰 그날을 꿈꾸어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연진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 우리 시대의 노래 제1위로 선정된 소라소라를 여러분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출연진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아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노래는 어떤 거예요? 예, 먼저 이렇게 좀 삶을 이렇게 삶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관객들하고 이렇게 많이 호응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노래도 일반 가수보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오늘들은 민중과가요 더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인 것 같아요. 참 듣기 좋았고요. 그래요. 지금도 귀에 대금 소리가 쟁쟁한데요. 아주 오래오래 기억되는 좋은 한마당이었던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에서요 그 광고난을 보고 왔어요. 좋았고요. 특히 제일 마지막에 다 함께 소라소라 푸른소라 그거 불렀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라서. 그쵸, 아쉽죠. 그리고 많이 참여를 하고 일반 대중들도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아니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관중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색깔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낯설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굉장히 참여하는 것도 많고 놀랐어요, 많이. 의외했어요, 아주. 예, 많이 접해봤어요. 일반 무슨 흔히 TV 문화를 TV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TV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는 거의가 뭐 천편일률적으로 사랑 타령이라든가 그런 게 한 제 생각에 한 7,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그 삶의 노래이고 그리고 삶의 문화 중에 한 부분인 그 노래들로 이렇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식에서 가장 좋았던 점? 가장 좋았던 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그런 상업적이고 그런 감상적인 노래들보다 삶의 희망과 그리고 삶의 건강성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노래들이 많이 그 대중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자주 있었으면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강한 문화에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더욱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면에서 오늘 그러니까 요즘 공연 올해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1년도를 기점으로 좀 지난번에 노노단 공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평가를 좀 어차피 그 어떤 문예물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역량이 축적이 되면은 좀 더 높은 예술적 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어떻게 예술적 질을 높일 거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노노단 예울림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그 이른바 재창으로 부르던 걸 합창으로 다시 바꿔간다든지 또 무대 구성을 좀 더 치밀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 공연물로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졌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개인 가수들의 기량을 더 돋볼 수 있게끔 꾸며지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의도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연대에서 연대 노천 극장에서 공연이나 꽃다지나 이제 이런 관객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조직된 대중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은 사실 노래를 다 알다시피 하고 또 구경하러 왔고 그런 관객들의 요구는 한 자리에 모인 큰 공감대를 느끼러 오는 것이 목표고 아마 오늘 오신 관객들은 그동안에 우리 이 진보적인 노래 운동에 잘 접하지 못했다가 이제 새롭게 이런 장소에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노래들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저 양희은 씨 팬이 오늘 와가지고 아, 최근에 그 젊은 노래 운동은 또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아마 잘 듣고 구경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글쎄 그 얘기는 너무 많이 그 물어졌던 질문이라서 특별히 어떤 계기를 잡는다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6.29 이후에 노동운동들이 떠올라오고 학생운동 또 재야 또는 사회운동들 또는 민민 각종 민민운동들이 떠올라오면서 그러한 싸움의 장에 필요한 사람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명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이제 필요로 하면서 제가 거명이 됐고 나는 또 그런 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노래들 중에서 방송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유통구조를 통해서 발표할 수 없었던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노래들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나한테는 아주 잘 주어지고 그런 주어진 속에서 나도 새롭게 자극들을 받아가면서 좀 더 빠르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시기에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극적으로 변화됐다고 나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전에 대중가수 활동하실 때하고 요즘도 또 마찬가지로 대중가수 활동이신데 네. 다른 점이 있다면 글쎄 엎드리는 노래에서 무엇인가를 폭로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또는 선동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주장하고 폭로하고 선동하는 것이 정의의 편에 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노래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노래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나는 주장을 해나가고 있고 노래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의 삶의 조건들을 또는 그 사람 집단의 삶의 조건들을 낫게 해주는데 도구로 쓰여져야 되고 또한 노래 나름대로의 어떤 미학적인 어떤 그 작업들도 한편 필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노래가 다른 어떤 여타 예술운동 장르 예 못지않은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노래가 목적의식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